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바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꽈광. 그리고 저희 채널은 점 3개를 누르면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국어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외국분들, 한국어 서툰 분들은 그 자막을 이용해서 시청하시면 훨씬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 영상은 재생 목록에 가면 옥스윙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옥스윙 바이블이 1강부터 50강까지 있는데 그 50강을 마스터하시면 옥스윙어로서 옥스윙 옥팸, 옥팸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와 이거 정말 스윙에 있어서의 끝판왕입니다. 스윙에 있어서 끝판왕. 와 도대체 뭐 끝판왕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끝판왕을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로 잡는다면 첫 번째 오늘 연습을 하는 타이밍. 두 번째,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섀도우 트레이닝입니다. 섀도우 트레이닝은 오늘 맥락과는 좀 다르지만 오늘 이 스윙은 지금까지 제 레슨을 꾸준히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실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이런 레슨을 진행을 하느냐. 이건 약간 감각적이고 느낌적인 부분이 강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 골프학교. 네, 요즘 제가 스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죠. L2L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원심력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공은 밖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닫아서라도 가지고 다녀야 된다. 클럽 페이스를 덮어서라도 못 나가게 막아줘야 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립니다. 이 스윙은요. 기본적으로 공을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된다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뭐 왼손잡이도 마찬가지지만 탁구에도 있고 테니스에도 있는 포어핸드 드라이브를 해야 됩니다. 포어핸드 드라이브, 포어핸드 드라이브, 포어핸드 드라이브, 포어핸드 드라이브, 포어핸드 드라이브. 그래서 탁구를 칠 때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라켓을 딱 잡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냥 치는 게 아니라 클럽 페이스가 약간 라켓이 덮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면 이 클럽을 갖다가 뭐 처음부터 닫아 놓고 잡으셔도 상관없고 스퀘어로 놓고 잡아도 상관없고 열어 놓고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스탠스가 좁을 땐 그러니까 안쪽 우리 소위 말하는 여포존이죠. 공과 발 안쪽 사이 그 다음에 공과 이 왼쪽 발 안쪽 사이에서 모든 작업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야, 일로와. 아버님 뭐 하시노? 하면서 이렇게 딱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탁, 아니, 쌤요. 때리려면 때려야지. 기분 나쁘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이 자식,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이게 막 귀여워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혼내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빡 옆을 때리는 게 아니라 약간 보세요. 요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냐면 요렇게 올라갔어요. 여기서 팍 스퀘어로 들어온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오른발쪽부터 이렇게 덮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덮어 올리려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모양을 보면 쭉 물론 이제 컨벤셔널 스윙은 뒤집어졌다가 와서 쭉 덮이는 모양이지만 옥스윙은 먼저 덮인 상태로 빼서 그대로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빡 옆을 때리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쳐서 올리는 비스듬히 쳐서 올리는 그 타법을 골프 스윙의 꽃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옆에서 빡 스퀘어로 치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을 공이 맞는 순간은 스퀘어가 될 수 있지만 그 직전과 직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굉장히 동적이기 때문에 스퀘어를 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어핸드 드라이브로 늘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금방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L2L에 싹 뺐다가 착 때리는 느낌, 싹 뺐다가 착 때리는 이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병 쌤요. 그러면 뭐 위에서 어떻게 뭐 뒤집고 덮고 뭐 이런 거 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면 아니요.
거긴 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좌우간 요 근처 진입하는 그 구간에서만 포핸드 드라이브를 먹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가지고 그냥 막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감아 때린다고 생각을 늘상 하셔야 됩니다. 그게 L2L을 응용하는 최고 경지의 스윙이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이 백스윙을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가 아무 관심이 없고요. 그냥 딱 든 상태에서 저기 들고 그 순간에 딱 오른발 진입할 때부터의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요. 근데 나머지는 솔직히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드라이버 보면 이거 어떻게 치지 이걸?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넉넉히 하고 있다가 여기서 딱 마지막에 에다 임마 자식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공간까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핸드 드라이브를 팍 먹여주는 거예요. 포핸드 드라이브를 팍 먹여주는 겁니다. 다시 가면 가서 그 순간 직전 동작으로 공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을 때린다고 하면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잘못 내려오면 공이 안 맞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여기서 야, 뭐 백가 어떻게 뭐 중요하냐? 오늘 뭐 제가 잘 못 감는 것 같은데 아니, 많이 감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 있으면 여기에서 딱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 쭉 올려 때릴 때 팍 감는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그럼 이 연습법은 뭐냐? 이 연습법은 여기에서 툭 이것도 마찬가지 미니 스윙으로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해보는 거예요. 툭툭 때리는 걸로 액션을 취해보이는 거예요. 다시 이거는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거를 어렵지만 해보겠다라고 해서 성공을 한 분들은 그때부터는 골프 연습장에 가는 날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안 갈 수도 있어요. 필드 가는 횟수가 훨씬 많아질 거예요. 왜? 필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에서 위로 싹 걷어 올리는데 동작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포핸드 드라이브를 할 때 클럽 페이스를 착 그대로 스퀘어로 뺍니까? 아니면 덮어서 뺍니까? 덮어 기억나시죠? 그리고 뒤집어 덮어 뺐다가 뒤집어 덮어도 있고 아니면 뒤집어 덮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옥스윙뿐만 아니라 컨벤셔널 스윙 기술까지도 접목이 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무슨 춤을 추고 와도 신경 안 쓸 터이니 여기에서 공 진입할 때만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 위로 걷어올리면서 이러한 포핸드 드라이브를 먹일 수 있는 타이밍을 익힐 필요가 있다. 절대 세게는 못 느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툭툭 때리면서 또 그래서 그러면 뒤집어서 들어와도 되나? 뒤집어 들어와도 되죠. 뒤집었다가 덮으면 되니까. 근데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아지겠죠? 정말 초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게 어렵겠죠?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 느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발 바깥쪽은요.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백을 어떻게 빼건 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옥스윙 자체가 이렇게 걷어올리기 특화된 스윙이잖아요. 아래서부터 착 뒤로 뺐다가 이렇게 쭉 만들어내는 그런 스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기본적으로 골프 스윙은 드로우 구질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드로우를 칠 수 있는 상태에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을 봤지만 이것도 걷어 올리는 느낌이지만 이렇게 치면 반대로 페이드도 칠 수 있는 왜? 이 연습을 하다 보면요. 반대에 대한 느낌을 대칭적으로 자동 학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골프는 내 운동의 순방향으로 쫙쫙 감아주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프로치. 우리 어프로치는
무조건 요 날 모양으로 올려서 그냥 탁 떨어뜨리면 된다 뭐 이런 레슨 많죠. 그리고 뭐 바디턴을 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맥을 같이 한다면, 제가 촉다운에서 잡는 거 알려드렸죠. 짧게 내려잡지만 이것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고, 그게 아니라 공 앞에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거냐, 어떠한 짓을 할 거냐, 어떤 행동을 할 거냐, 어떠한 액션을 취할 거냐 해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인데, 분명히 이것도 탁 찍는 게 아니고 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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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자, 하면 아래서 위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걸 가장 기본형 스윙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백을 어떻게 들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막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내가 정말 쳐야 되는 앞뒤 25 또는 30cm 지점에서 바빠지고 그 구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건 옥챔질이랑 똑같아요. 옥챔은 그냥 탁 L2L로 옥 빡 채는 거지만, 옥챔질에 이제는 소울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막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쳤을 때 뭐 드로를 친다거나 뭐 페이드를 친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게, 그럼 저한테 그래요. 그럼 우리 백스윙 크게 할 필요 없네요? 아니요. 크게 할 필요 있죠, 때로는. 지금과 평범한 백스윙으로 한 155야드 정도 나왔는데, 만약에 내가 백스윙을 좀 크게 해서 멀리 쳐야 되겠다고 하면, 백스윙 크게 했어요, 지금요. 8번 아이언입니다. 8번 아이언. 그러면 186야드 정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없어요. 그 성격에 따라서 백스윙을 더 크게 해야 되죠. 당연히 꼬임이라는 건 필요하니까, 동력원인데. 하지만 크게 하더라도 결국에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곳은 이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 이 구간을 계속 가지고 노셔야 돼요. 뭐 정녕 뭐 하시다가 훅이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뭐 오비가 난다거나 해저드 들어간다고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각을 갖다 줄이거나 덮는 각을 줄이거나 이러한 감각을 익히지 못하면, 심지어 탁구 선수, 테니스 선수 포핸드 드라이브 얼마나 많이 칩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잡히지도 않는 스퀘어 만드느라고 그 고생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자, 다시 그냥 섰으면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갖다 쭉 감아 올 거냐. 물론 뒤집어서 덮어 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타이밍 이슈가 있으니까 그냥 옥스윙처럼 뒤로 젖혔다가 쭉 감아 올리는 에이레이누마 이런 마인드로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꼭입니다. 꼭 이거를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필드에서 공포심 없이 엄청나게 좋은 공을 치게 될 거고요. 이거를 갖다가 어려워, 뭐 이제 또 이거 밑에 댓글 주룩 달리겠지만 어렵다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평생 제 레슨 봐도 잘 칠 수 없습니다. 이거 완전 거의 저주급이죠. 절대 못 칩니다. 이거는 계속 돌려보면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을 남겨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타이밍으로 만들으라는 겁니까 막까지 질문을 막 하면서 저한테 매달리셔야 합니다. 이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병욱을 너무 쉽게 보기 시작할 거야. 뭐 별거 없었네. 와우. 아, 그 별거 없었네. 뭐 그렇게 뭐 레슨이 뭐 이렇게 많았던 거야. 뭐 별거 없구만.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병욱 골프 학교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진짜 이거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파생되고 응용이 되는 거예요. 뭐 석유화학으로 따지면 원유랑 같은 겁니다. 아셨죠? 오늘 레슨 분명히 도움 됐을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빵!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이었습니다. 옥맞습니다.